지리산 참 좋은 고사리는 매년 봄이면 고사리를 끊어서 삶아서 말리는데, 고사리는 부드러운 것을 끊어야 되죠. 부드러운, 손으로 부러뜨리면 툭 부러지는 그 자리를 끊어서 또 한 번 더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드러운 것을 끊어서 삶아서 말려야 또 부드러운 고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끊어와서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끓는 물에다 삶아줘요. 생고사리에는 열에 약한 독성이 있거든요. 이 독성은 끓는 물에 삶는 과정에서 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을 팔팔 끓여서 생고사리를 넣고 생고사리를 넣다 보면 또 물이 식잖아요. 식을 때 계속적으로 불을 피워서 고사리를 익혀주는 거죠. 데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고사리를 손으로 눌러보면 살짝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제대로 익혀주는 거죠. 이거를 익히지 않으면 불릴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생고사리는 끓는 물에 제대로 익힌 다음에 말려주는 과정을 거치죠. 생고사리를 삶아서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해지고요.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뒤집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고사리가 위와 아래가 고르게 말려지도록 이렇게 많은 수고로움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의 뒤집어주기도 하고 털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사리가 고르게 잘 말려지도록 하거든요. 이렇게 위아래가 고르게 말려지도록 모아서 손으로 털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골고루 말려지고 또한 이제 고실고실하다고 그러죠. 고사리가 서로 얽히는 상태, 굉장히 햇빛에 말려서 건강한 고사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리산 참 좋은 고사리는 봄이 되면 마당에 고사리 말리는 그런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고실고실한 부드러운 고사리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고사리는 100g부터 600g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포장이 돼서 각 가정에 이제 배송이 되죠. 그리고 300g부터는 저희가 직접 말린 가지나물이나 파프리카 순등 나물들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고요. 고사리 나물의 요리를 할 때는 이제 건고사리를 찬물에 넣고 삶아서 이제 그대로 두면은 금세 불려지거든요. 불린 다음에 물기를 빼서 이렇게 팬에 볶아서 볶음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고사리 삼겹살과 다양한 그런 요리들이 있어요. 피리조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닭게장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고사리 요리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는 고사리 요리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참 좋은 고사리는 고사리 나물 선물 세트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한 봄철이면 고사리 종근을 전국의 각 농가에다가 토실토실하고 부드러운 품종의 종근을 공급하는 고사리 전문 농업회사랍니다.